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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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까, 도매니저? 안녕하세요. SPWD. 비싸 유베스티. 후 알파 베.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입니다. 저희 메이저 오빠는요, 아주 아주 잘생기고 키도 엄청 크시고, 아 이런, 얼마 전에 머리를 잘랐어요. 도민준 스타일로 잘랐습니다. 딱 도민준 스타일로 빅스타일입니다. 저요? 우리 매니저 형이랑 닮았네. 어 닮았네. 네. 진짜 닮으셨어요. 진짜 천만 관객 배우를 닮은 매니저 분이 계십니다. 아마 40대 분이 아빠? 40대. 아빠! 아빠! 몸이 굉장히 좋죠. 아 맞아요. 저 맞아요. 니가 가라 하와이. 범상치 않은 프로필을 갖고 계세요. 뭐 한지붕 세 가족, 베스트셀러 극자, TV문학과, 공룡선생. 비트가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매니저형의 네. 팬분들이 계세요. 사진 찍는, 찍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메인보컬 은강형과 민혁형이 네. 빠졌었어요. 스케줄이 있어서 매니저형이 대신 그 자리를 메꿔서 네네. 직접 드라이 리허설을 했는데 미모는 이미 메인보컬을 넘어섰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빵 매니저! 지영이 형! 스텔라 매니저, 뱅기 매니저라고 합니다. B2B 매니저를 하고 있는 김주용이라고 합니다.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윤인로라고 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군대에 나오는 그런 모델. 잘생겼다! 홍보를 맡고 있는 정동훈이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연기를 했어요. 아 진짜 닮으셨어요. 네. 진짜. 그럴 리가 없잖아. 진짜 진짜. 아 감사드려요. 프랑켄슈타인. 그게 허타베이비라는 팬페이지였는데요. 만우절날 바뀌었어요. 지용 베이비로. 와. 그때부터 이제 팬분들이 막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고맙죠. 그게 뭐야? 어디였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격 공개. 이제 멤버들을 모을 때부터 큐브에 있었기 때문에 오빠랑 함께한 지가 2년이 가까이. 형만은 스피드의 산증인이에요. 저희 알파벳 멤버 9명 이름 10초 안에 말하기. 아직 나 다 못 외웠어. 저 혜정이 생일은요? 11월 11일. 12월 8일? 오 맞아? 맞아요. 오! 제 생일 언젠지 아세요? 5일이요. 12월 5일. 오. 이거 엄마도 몰라. 이거는 진짜 꼭 알아야 돼. 저희가 첫 데뷔한 날짜. 아. 진짜 무료야. 아.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설마. 카메라 보여줘. 아 그러면 소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그건 나도 모르겠다. 너무. 고기. 맞아요. 근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많아요. 술도 좋아하고. 아이고. 술도 좋아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든 멤버 있잖아요. 다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밥값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더 먹으니까. 스텔라는요, 그 몸 관리에 스스로 철저하기 때문에. 이제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 어, 그럼요. 케어리 네. 닭가슴살.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아, 예, 이거 멤버들도 다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성재는 회를 못 먹고요. 오. 네, 민혁이는. 민혁이는. 갑각! 나의 갑각! 나의 갑각! 비스트. 날 갑각류.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굴, 굴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굴은 아. 제가 먹을 수 있고. 아, 예. 은광이의. 여자친구 유무는? 네, 은광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광이는 여자친구가 있고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역시 개그 센스가. 우광이는 분명히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니,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 정말 개그맨. 야. 너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지치지 않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함께하는 네, 멋진 매니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1위 후보에 계속 올랐잖아요. 그때마다 막 가슴 터지고 아, 왔다고. 저희보다 더 떨렸어요. 네. 지영 데이비! 아까 그 은광이 그거는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